야, 오케이, 회자, 우리 지금 또 배드민턴 첫 장면인데. 아, 그래요? 어? 찬민이는 잘하겠네. 저요? 배드민턴 치다가 발등됐다. 거의 뭐, 거의 국가대표 거. 아니, 이게 국가대표. 처음 배드민턴 치를 들고 있었던 모습이 멋있어서 캐스팅이 된 거지, 잘해서 캐스팅이 된 게 아니야. 아, 멋있네. 너 근데 살 빠졌다. 저, 어우. 아니, 지난주에. 많이 울어서 그러나? 많이 울어서 그러나? 숨을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 보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아, 그래. 아, 나 배드민턴 그 자체를 모르는데. 저도요. 이게 뭐예요? 배드민턴 그 자체를. 배드민턴 지금. 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니, 너 배드민턴 잘하잖아. 야, 너. 원래는 한 명이 겸손해졌다. 진짜 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배드민턴 엄청나게 지금 사전도 훈련하고 있다는 정보가 지금 입수됐어요. 벌써? 아유, 그래요, 진짜. 어? 그랬어. 아, 진짜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난 진짜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걔가 아이야? 아이? 갑니다. 여러분 들어갑니다. 배드민턴. 네. 아, 우영, 아, 아, 나. 아, 역시. 꿇어, 꿇어. 꿇어, 꿇어. 꿇어, 이 사부님. 야, 내가 시키는 건 네 꿇어. 네 꿇어.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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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알아야지, 어? 찬스 하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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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우이양. 야, 우리가 당하는 것 같아. 사부님, 저희는 언제까지 수련을 받나요? 저도 있어요. 레오님! 레오님! 죄송합니다. 마스터 니츠카. 헤이! 어? 우와! 어? 뭐야 이거? 어? 오! 하고 있는 거야? 헤이! 오, 하고 있네. 아, 투표해. 투표했는데? 어? 잔승이! 쿤이 니쿤! 아, 우영아! 뭐야? 오, 부드럽다. 야, 니쿤 부드러운데? 와, 뭐야? 우와! 아! 우와! 아! 야, 우리 그러면 한 팀이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야, 얘네? 오, 멋있어. 오, 뭐야? 뭐야, 잠시만. 아, 저희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팀이야? 아니, 저희 사부님 함부로 만드세요. 아니 어떤 자격으로 왔는데 이러지? 이쪽 봅시다. 안돼 안돼. 우리 그 사부님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그 사부님 코트예요. 여기 제 거예요. 아주 너무 힘들게 모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쿤 사부님이 이해하는데 두 분은 뭐세요? 아, 수제자. 수행자. 언제부터 친구잖아 다. 한 팀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뭔데? 오늘은 아니 컨셉을 이게 꽁트입니까 아니면 리얼입니까? 뭐 뭐든 하려고요. 네. 뭐 뭐든 하려고요. 네. 열심히 하려고요. 네. 열심히 하려고요. 나도 그 방송화에서 얘기를 듣긴 들었어 우영아. 니쿤이 배드민턴을 잘 친다는 얘기는 얼핏 듣긴 들었어요. 아, 들키는 했어요. 어. 예. 들었어요. 아, 들키는 했어요. 예. 그 진짜 싸부리는 거예요? 그렇습... 아니, 정말 정말. 아니 근데 표정도 지금 네. 쿤군이 남달라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은
뭐 전 세계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국민 스포츠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사실은 뭐 배드민턴을 한번 안 쳐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운동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랑 어떤 격차가 난다고요? 아, 배드민턴 얼마나 쳤어요? 얼마나 쳤는데? 저는 한 3주. 지도자에게 수업을 받으면서? 그 사부님께 3주 전에 아주 맹훈련을 받은 수제자입니다. 찬성그럼? 제가 한 4주 정도. 니쿠시나요? 네, 저는 9살 때부터. 9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설명 끝! 9살에 한 번 해본 건 아니죠? 아닙니다. 세 번? 네? 뭐라? 아니, 솔직하게. 장난치고. 니쿠나, 웃기는 건 우리 웃기면 되니까. 네.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 아니, 저... 9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선수를 목표로... 맞습니다. 로... 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 떨어지잖아. 그럼 이제 이게 그 아마추어들은 손으로 집죠.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럼 이게 이래 한단 말이야. 느낌 안 나. 정말 느낌 안 나네. 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손으로 안 줬습니다. 이 정도로 느낌. 이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 덜 힘들어요. 이게 저는 그 뭐랄까 그 라켓을 잡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라켓을 잡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랬어. 1분에 136회가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1분에 136회가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회전하고. 저희 사부님보다 더 빠르네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여름에 더우실 때 이렇게 해드리면 춥다고 치우라 그랬어요. 치워! 감기 관리 이런 새끼 아니에요. 치울 정도로. 그리고 이게 이게 입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쇼 스텝이 좀. 아쇼 스텝이 좀. 스텝이 좀. 이게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예, 달라요. 지금 일단 스텝 한번 봐봐, 스텝. 스텝이요? 예, 우리가 쌉을 모실 건지. 오! 이거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장난 아니다. 와, 빠르다. 장난 아니다. 오! 저희도 공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봐, 준비. 안 보인다. 자, 지. 하나, 둘. 비슷하다. 진짜라니까요. 비슷해요. 아저씨가 다르잖아요. 봐봐, 점점 공준동 봐봐. 비슷해요. 아저씨가 다르잖아요. 봐봐, 점점 공준동 봐봐. 좋잖아. 손을 잡죠, 손을 잡죠. 어떻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거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도네시아. 와, 이제 왔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냥 걷어 올리는 거네. 이제 왔어요. 확실히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냥. 아니, 근데 이 정도 숙일 거면 이렇게 짓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이거를 씨, 이렇게 숙이면 그냥 이거 이렇게 줄수면 되지. 아니, 이만큼 숙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일단 사부라고 하기는 아직 그렇고 예. 우리가 실력을 봐서 예. 사부님을 직원할 건지 평가를 예. 예. 아니면 뭐 어쩌면 니콘이라고 부를 건지 네. 아 평가 받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지 저희가 모실 수 있죠. 뭐 그래야죠. 네. 그걸 그래야 그 뭐. 그래야죠. 형님 몇 점? 자, 2점 내기요? 2점? 2점이요? 네 예. 아 근육 통이 와서. 와우. 자 첫 배드민턴! 그렇죠. 와. 어? 야, 지금 첫 배드민턴인데 좀 긴장감을 좀 줘. 알았어요. 그렇지. 멀쩡한 채를. 야, 이게 어렵다. 아, 그 왜 못 쳐요? 사람들 저기 왜 못 쳐요? 아, 알았어. 좀 대충대충 하지 말고 좀. 시간 막대지 말고. 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 계속. 미안. 잘한다. 와. 예쁜 말만 쓰러지겠는데. 똥개 훈련도 아니고. 대박이겠다. 뛰어야지.
지쳤어. 지쳤어 벌써. 제 생각에 2대 1로 한번 해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네가 그쪽으로 맞다. 이쪽 내가 맞을게. 지쳤어. 힘들어. 손으로 힘들어. 해보세요. 내놔. 아 장난 아니야. 그래 이대로가 해볼 만해. 힘으로. 뭐가 또? 그렇지. 그쪽 맞더라. 비키라. 맞으라면서 비키래. 그렇지 속으라. 잡아라. 때리지 말고. 넣어주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아이. 하지 마라 그런 거. 아이. 뛰어 뛰어. 해봐. 따라 들어봐. 3명. 앞쪽으로 맞다봐. 네. 아 지금 3대 1이에요. 아 근데 저희 앞에 팀에 너무 맞으세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3대 1은? 테니스에다 앞으로 봐야지. 트레이! 허! 트레이! 허! 진짜 맞더라. 이 타점 받기 어렵다. 그렇지 됐어. 봤어. 잘 잡아. 됐어. 와 할만하다 3대 1이니까. 우리 특공대. 와. 와. 드라마다. 그냥 받아줘야지. 4대 1은 지금 치욕이야. 네. 어? 4대 1은 이기자. 어, 3점. 3점 내게. 예? 봐주기 없게. 예. 봐주기 없게 진짜. 아, 확실해요? 그걸 때리기. 그러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명인데. 받을 수 있는 공이야.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떠라! 왼쪽으로 떠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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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아요. 에이, 설마 4대 1은 이기겠죠. 자, 가봐. 아, 오케이. 됐어. 고만 봐! 우와. 니 따라라 큰일 나버렸다. 따라라. 이기는. 와. 앞에 잡아라. 앞에 브로키. 브로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반칙 아니야 이거 못해. 반칙 아니야 이거 못해. 먹고 이거. 아니야. 아니 안 그러 안 그러 안 그러 완전 반칙이었어. 한 번. 그러니까 방금 세 번 친 게 반칙이에요. 저 우영아 네가 거기 있었잖아. 일로 와봐. 모델로 하면 모델로. 사실 너 그쪽에 있을 일로? 입장 아니잖아. 일로 와봐. 가운데 더 가운데. 가운데. 형 저를 우리가 센터에 딱 준비 잡죠. 어? 5대 1? 이 게임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 자, 그게 뭐야? 됐다. 아, 들어왔잖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야! 배웠다네요. 저 잘못 아니에요. 자승아, 일로 와봐. 자승아. 자승아, 일로 와봐. 자승이 그거 있을 일장 아니야. 여기 있어요. 자기 한 칸씩 서 다. 자, 진짜로 그러면 예, 안 맞죠? 이제 진짜 3점 내기. 알겠습니다. 어? 자, 포지션 딱 잡아라. 꽁트점에 같이 잡으면 될 것 같아. 저 여기. 야, 치욕이다 이거. 어? 고! 아, 우린 수제인데? 자. 1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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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 많이 없네, 우영아. 와. 와, 와. 아, 너무 니 많아, 니 많아. 야, 이거 다 니가, 니. 이거 다 니가, 니. 그러면 이거 다 니가 해버리면. 그럼 나는 그러면 이거 가만히 그냥 관중인가? 니만 다 인정 안 해. 야. 아, 진짜. 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완전 망했는데. 야. 완전히 와. 개판인데, 완전히.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야, 이거 배드민턴 큰일 났는데. 네. 어렵다. 시합 끝난 것 같아. 네. 확실히. 일단, 네. 우리의 재능에 배드민턴 1호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대를 거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삼아 했는데 땀이 장난 아니었어. 다 젖었어요. 이럴 거면은 저희 운동복을 입고 올 거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든지 그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요. 사모님. 예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봐가지고. 아, 예. 그럼 이게 배드민턴 접근할 때 때문에 이거 그 저 라켓을 잡는 어떤 기초 부분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개만 좀 이렇게 악수하듯이. 아, 악수하듯이 이렇게 세워서요. 볼링 어떻게 라켓 악수하듯이 이렇게. 예. 세워서. 예.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악수하듯이 저랑 악수하시면 이렇게 악수하시잖아요. 네. 그대로 악수하듯이. 이렇게 악수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전술이 계속 이렇게 잡는 거 아니네. 그럼요. 살살 틈을 주는 네네. 이 공간에 이렇게. 여자 손 잡는 것처럼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자 손 잡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그거예요.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딱 치기 전에 완전 힘 주는 거죠. 아, 그 순간에. 네. 아, 복싱처럼 아, 딱 임팩트를 힘 주는 거. 코킹. 예. 탁칠 때 임팩트 예. 빵. 무슨 말인지 정확히 할 것 같아요. 배드민턴은 팔로 치는 거 아닙니다. 손목으로. 아. 손목으로. 다 스냅으로. 아, 손목으로. 회초리. 예. 딱 손목으로. 아, 팔이 잡듯이. 네. 회초리. 아, 팔이 잡을 때. 아, 팔이 채 잡을 때. 임팩트 순간. 막. 예.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기초예요? 네, 거의. 아. 이게 기초인 거죠. 그리고 아, 스윙. 스윙? 야구 좋아하시죠? 예, 그럼요. 공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없이. 예. 네. 몸 뭔지 알아요? 손목으로 공도 손목으로 던지니까. 예. 아, 아. 뿌리는 네. 것처럼. 아. 아, 소리가 다르네 진짜. 발만 던지지 않는 거죠. 아, 예. 오. 아, 예. 그거예요. 이 느낌이야. 네. 소리가 다르네. 오. 그래 이런 거 누가 한 마디만 해 줘도 다른 거 아니야. 자, 오늘은 클리어부터 하겠습니다. 치기 전에 라켓 꼭 이렇게 들어 주세요. 오, 잘 맞추다. 갈게요. 딱! 와. 네. 오, 좋다. 수근이 형이 다 잘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오, 좋아요. 짝짝 소리 나네. 아, 배운 거랑 다르구나. 아, 그랬어. 네. 자. 오! 네. 자. 오! 우와, 멋졌어요. 와. 이야. 네. 대체 좀 꼈어요, 이렇게. 꼈어요?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준 거야? 잘 쳤습니다, 근데. 아니야. 오, 형이 좋아. 오, 좋아요. 점프를 왜 이렇게 많이 해? 키가 작아서. 오, 좋아요. 자, 힘 빼고. 오, 좋아요. 와, 근데 이거 가르침 하나에 다 폼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들 잘 하시는데? 다 바뀌었어, 이거 한 번에. 근데 그럼 이것도 만약에 시합을 하게 되면 단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복식으로 합니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보통 생활체육은 복식으로. 네. 생활체육은? 네. 복식으로 많이 하는 거야? 네네. 네. 단식 자체 게임이 안 되죠. 정말 그 고수를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복식을 하려면요. 네. 파트너를 우리 또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미션이 그렇죠. 있습니다. 미션이 있다고요? 응? 자, 지금부터 개인의 파트너를 데려오셔야 됩니다. 어, 갑자기? 네? 어, 뒤에 보세요. 어? 뭐야? 저 뭐예요? 어, 저 왜 자꾸 되게 슬플 때 사진을 해놨어요? 여자도 있어요? 여자를 모셔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파트너가 있습니다. 네. 아,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 파트너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직접. 또 찾아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성 아이돌이거든? 아... 분위기가? 누가요? 전 여자예요. 머리 길잖아요. 전인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런가? 네. 네, 사실은 그 혼합복식이 네. 혼합복식이 좀 가능성이 있긴 해. 네, 예쁘고 화이팅! 하고 두 번째 오랜 때 하이파이브! 근데 어디 가서 될 거라는 거야, 우영 씨? 지금 여러분들의 파트너는요 네. 여의도 곳곳에 계십니다. 색감이 좋은 거야. 사람이 아니네요. 색감 문화 다리로 가시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로. 나 대기실이다. 형 다 멋이네요. 배관 앞에 있는 색감역, 그 전철역 말하는 거예요? 네.
다리는 내 밭으로 가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미모의 여성분이. 장민아. 네.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아니 뭐 누구 만날 줄 아시고 벌써 이렇게 취장을 하세요. 아니 설마 여자가요. 많이 있어. 형님 다녀오세요. 여기 어둡네. 네? 누굽니까? 나 혼자랍니까? 이렇게 아 이게 내 카메라였어요? 혼자 가라고 이러면 외롭게 혼자서 나 호동이 형 카메라인 줄 알아 얼마나 소중하잖아 이게 가다가 들고 가다가 근데 카메라 때문에 안 찍어 외로워 연예인 카메라 없이 야 카메라 없으면 또 이게 기분이 안 나는데 그죠 항상 빠져줘야 덜 외로워 방송 원투데이가 아닌데 방송 없이 이동할게요 아 카메라 없잖아요 카메라 없이 이동하시네요. 예! 뭐야 또? 저건 뭐야? 야 다녀오세요, 형. 봤어요? 아직 안 봤어. 이제 보러 가려고요. 어디로 가야 되나? 아, 뭐 왜 왔어, 저 형은 또. 형, 형 셀카로 찍으세요, 형. 핸드폰으로 진짜 저렇게 혼자 가는 거예요. 잘 가요, 형. 미션이 뭡니까? 그럼 내가 이걸 지금 스토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속의 징표거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맞은편에 왠지 특별한 느낌이 오는 어떤 분이 네.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면 스토커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면 그분도 이 배드민턴 공과 어떤 필요한 상징적인 어떤 뭔가를 들고 예, 있어요? 예, 뭔가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근데 여성분과 아무리 방송이지만 하나가 됩니까? 아, 뭐 운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운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잖아. 아닌가? 예, 혹시 제 파트너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 배드민턴! 배드민턴! 형, 우리 파트너 아니야? 어? 아, 형, 뭐야! 한 판은! 속에 다 그대를 새겨놓고 어? 누구지? 모든 게 보이는 눈을 감고서 시간을 되돌아
이따봐 이따봐 어,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어, 가지마 어, 가지마 어, 가지마 어, 가, 이따봐 이따봐 아니 근데 뭐지 그 배드민턴을 그러면 언제부터 쳤어? 잘 치니까 나랑 이렇게 커플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친지 그저께? 그저께 쳤어요. 아이 놀리지 마. 그저께가 처음이었어요. 그러지 마 너. 아예 수준급이겠지. 그러니까 예체능에서 어렵게 섭외를 했겠지. 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고요. 아 진짜 초보야? 네 진짜 처음이에요. 초보? 네 진짜 초보. 생 초보?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매일 연습할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을 텐데 이 프로그램 봤니? 머리 됐어? 봤어요. 저 무서워요. 사실. 저 선물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 선물을 이렇게 피해가는 스타일이야. 즐기죠. 그런 긴장감을 좋아해? 네, 너무 좋아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또 어디죠 프로그램에서도 네. 뭐 결승 무대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아니 너 기본적으로 운동신경 있니? 운동신경은 좋은 편이에요. 점프 한번 해봐. 얼마나 운동신경이 있는지. 점프요?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배구를 쳤어요, 고등학교 때. 아, 배구 선수 출신이야? 네. 그런데 도움은 되겠다. 왜냐면 그 배드민턴 스매싱이 네. 배구 스파이크랑 거의 흡사하대. 그렇죠. 손목을 이용하니까. 네트가 있고 배구 스파이크랑 일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배우면은 확실히 습득력은 일반인보다는 좀 빠르겠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이제 파트너 만나시러 들어가시죠. 네, 떨린다.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바로지. 세가장님 씨, 이 방에 들어가시면요. 네네. 파트너를 만나실 수 있어요. 예. 먼저 그럼 전 들어가서 파트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여러분. 누가 올까? 파트너라고 하니까 괜히 떨리는데요? 네. 혼자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남녀 혼합이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있어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아 잠깐만. 여기요? 어 거기 여기 여긴가요? 잠깐만. 포옹하신 분이 여자 포옹하신 분이 그런 분이신데 처음 만납니까? 아 그냥 서 있게도 예, 예, 일단 앉으시죠 그냥. 아 이거 아니 그건 직관 자세인데. 아 예. 왜 이렇게 더듬으셔? 아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아 저기 혹시 더듬을 아니 앉는 것도 아니고 꼼지라 꼼지라. 아니 또 언제 또 고기가 있었어요? 아니요 어두우니까 내가 지금 안 제대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서보세요. 예예. 예. 아 기분이 이상해. 오케이. 오 잠깐만 만져. 키가. 아 키 아 여기 그 드 아 잠깐만. 아, 잠깐 이게 인간 가슴을 손으로 손으로 딱 이렇게 앉아서 주먹이 이렇게 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키를 재려면 두드려야 되는데 미쳤지? 키겠습니다. 오!
아! 이제 강호동 형님이 이제 주축으로 된 예체능 있잖아요. 네.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가 아닌가. 지금 저에게 캐스팅 전화 하신다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 그다음에 최강장민 씨하고 이종수 씨는 배드민턴 파트너입니다. 아이들과 파트너인 거예요? 이렇게가 고칠인 거요? 그러면은 그 어떤 조보다 진짜 확실히 우리가 환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치? 왜냐면 네. 처음 봤는데 진짜 처음 봤는데 이거 심지어 눈감이 아니고 아무튼 아니 형 디자인도 비슷한데? 아 심지어 저도 어. 오늘 스타일리스트 의상이 가져온 어. 게 위에도 그 위아래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였어요. 어. 가져왔는데 진짜 소름 돋아. 그거 같아. 아, 나 진짜. 아니, 이거 진짜. 근데 이게 뭐예요? 배드가? 아 되게 기대된다. 괜히 또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야, 침대. 왠지 저는 짝꿍이 왠지 저는 여자분이 될 것 같아요. 아 재경 씨가 다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무리 우리가 오래 만나면 뭐해. 우리한테 현실이 없잖아. 우리가 애를 낳으면 야, 그 애는 꽁돈으로 키워? 꽁돈으로 키워? 잘 생겼다. 재경 씨 마음이 남더라고요. 네. 영화배우 아이돌 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 왔으면 좋겠다. 긴장되고 아무튼 남자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남자 말고 여자이면 좋겠어요. 여자이면 좋겠고 아니 나 여자 아니잖아. 남자 말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한지 모르겠고 이게 실망하셨는데요? 근데 넌 뭐 운동은 잘하게 생겼는데 너 이거 한번 잡아봐. 라켓 잡아봐. 백 잡아봐. 뭐 어떤 저는 어떤... 스피드 쪽 달리기나 아 100m 몇 초에 뛰는데? 100m 11초. 11초? 11초? 야 11초 뛰는 선수인데 와 제일 빨리 달렸을 때가 뭐지? 여기서 성실해야 돼. 성실하고 네. 연습하는 장면 많이 하고 조심해. 땀 막 뻘뻘 흘리고 막. 근데 난 눈빛으로 해. 주파수. 응, 딱 집중. 멋있다. 어. 멋있다. 어. 어떻게 이런 걸 다 파악하셨어요? 야, 나도 하루아침에 내 맨입으로 된 거 아니야. 계속 3개월째야. 다시. 종목 세 번째 종목제야. 패드! 민타! 조리! 봐서 그냥 아 제발 좀 고수님 내가 생각하는 막 고수님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 안에 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뭐 누가 있죠? 이만기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개그맨 선배 환희진이의 환희 선배 되게 고수님이신 거 알고 있고 잘 모르겠어요.
맞지? 교수님! 그만 내 말 딱 맞잖아, 교수님! 파트너. 진짜? 네, 우리 둘이 파트너예요. 진짜가 맞다. 봤죠? 그죠? 이거 안에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안에요? 예. 네. 라켓이, 오, 라켓이 예.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예. 와. 그죠? 이게 다 달라요? 예, 다 다르죠 이게. 어, 무슨 용도가 또 있어요? 용도가 좀 부드러운 게 있고 수비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고. 볼링으로 따지면 다 있는 거네. 예, 다 하드볼이랑. 예. 요즘 이렇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어디나 너무 많아요. 예. 꼭 이 가방을 차에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더라도 학교 아무 강당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아무 강당에 할 수가 있어요. 운동 진짜 많이 되죠 교수님. 생활체육인이세요 그냥 생활체육인. 생달? 네 생달. 씨름도 호동에 한 번 올라간다. 최고십니다. 네. 가지. V자로 좀 쓸까요? 좀 봐. 예. V자로 좀 쓰자. V자로 절로부터 써라. 예, 형님. 어, V자로 잘하다. 네. V자. 좀 들었지. 형님 좋은 사람이라고. 못 들었나? 공연 공연 나중에 들어오세요. 그러세요. 퍼포먼스 준비하겠어요. 예, 예. 예. 우리 1채능에서는 사실 뭐 나이 순도 중요하지만 또 소름이도 중요하지만 체육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실력 있는 자가 가장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실력 있는 우리 사부님 전체 닉군 사부님에게 예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닉사부. 전체 차렷 사부님에게 간절! 아니, 교수님한테 무슨 사부님을 오 배드민턴 몇 년 치셨어요? 저는 9살 때부터 저는 22년 쳤어요. 22년 쳤어요. 담단지 종아리 보세요. 뭐 튀어나온 것 같아요. 진짜 예. 막 이렇게 막 뿔로 튀어나왔어요. 아니야 저거 넣고 나오신 거예요. 얘다가요?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호동 씨 다리가 참 많이 가늘어졌다. 네. 네 많이 이뻐졌어요, 근데. 예. 네. 네. 건강도 없고. 아니 저도 이거 힘을 주면 장난 아닙니다. 오. 그게 장난이 아니군요. 예? 제 교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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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 어떻게 나와요? 그렇지만 배드민턴은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구력과 또 순발력과 경기의 운영을 잘해야만 상대방을 잡을 수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당분간은 저런. 선배님, 왜냐면 그 저 쿨 사부님은 전문 선수를 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시작을 어떤 전문 선수 올림픽 목표를 하신 게 아니고 올림픽 목표를 했어요. 아, 좀 돌리지 말아야지 말을 하는데 거슬리게 하네. 아니 방송도 방송 어디서 자꾸 화를 내고 그래. 야, 오, 형 이런 거 처음 봐요. 괜히 여기다가 화내고.
지금 두 분이서 만약에 지금 시합을 당장 하면은 이깁니까 집니까?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부님과 아, 잘 치시잖아요. 20대 초반이랑 지금 네. 잔치를 앞두고 계신데요. 잔치. 사부님과 네. 이만기 선수가 얼마만큼 일단 실력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다고 예. 일단 딱 라켓을 아무리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 힘이 너무 좋으세요. 힘이 좋다. 네. 예. 야, 어. 그럼 딱 해보니까 아, 스트로크 예민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날카롭게. 어. 어. 날카롭게 정확하게 이 끝까지 라인까지 꽁꽁 날라와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앞에는 그 넷 땅까지 와야 되고 뒤로는 이 선까지 날라와야 돼요. 아 중간 안 돼. 중간까지 오면은 여기서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 칠 적에는 그냥 요것밖에 안 가죠 이렇게. 중간밖에 이게 이 끝까지 이렇게 날라와야 이렇게. 와. 그래서 방금 떨어지는 거 봤죠. 라인에. 라인에 소름 돋았어. 이게 그래서 내가 아웃일까 아닐까를 혼돈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헷갈리게. 그렇게 헷갈리게 돼. 혼돈의 배드민턴. 그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오! 와! 정확합니다. 야, 천구만마다. 네. 우와!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실제로 잘 치려고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 지역까지 잘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까지. 근데 오늘 우리가 교수님 예. 오늘 저희들이 배운 게 이제 예. 이렇게 잡는 거 배웠거든요. 여자 손잡이 딱 잡아라 압수하듯이 여자 손잡듯이 이걸 이제 배우는데 국가대 배운 배드민턴 야야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저 감독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왜냐면 그 신적인 사람이니까. 네. 왜 신입니까? 신이죠. 배드민턴 치시는 거 안 보셨죠? 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거의 환상적입니다. 아. 그 동호인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동호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400만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네. 우리 동네 예체능 우리랑 대결을 펼칠 수 있는 동호인 여러분들이 400만 명이라고요? 예. 거의 국민 인구 중 10명 중 1명이네요. 그야말로 국민 중에 국민 스포츠네요. 그 400만 명 중에 이만기 선수는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한 10만 명 내 안에 계시는 분이요. 10만 등? 10만 등. 10만 등. 엄청 예. 많으시네요. 400만 명 중에 10만 등. 스피드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예. 그 중국의 후아이펑 선수가 324kg. 324kg. 보이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 네. 맞으면 정말 큰 얼굴을 내민다 그러면은 실명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국가대표 출신 선수분 나와가지고 셔틀콕으로 격파목을 깨시더라고요. 네.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이용대 선수가 실제 봤습니다. 그대 때리면 수박이 그냥 그대로 샤틀콕 그냥 그 탁 못 박히지 박힙니다. 아니 수박 껍질이 그게 얼마나 두꺼운데요. 예, 코치님이 이게...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최초로 합판을 깨본 거예요. 그럼 저희 코치님 지금 그러면 합판 지금 혹시 가능해요? 네. 꽃보라도 타격도 중요한데요. 힘도 중요한데 목표물에 잘 맞추는 것도 정확하게 이게 네.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 맞아. 해보라 그러죠. 뭐.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만 이렇게. 우리 한 번씩 다. 네. 네. 한 번씩 우리 창민이부터 우리 꽃브라더스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가보자. 네.
도전. 조심하시고. 아, 네. 됐어. 다음. 아이 끝난 건가? 끝난 겁니다. 한 번. 번만 더 해보고 싶은데. 한 번. 아유, 시간이 신경이... 많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안 깨졌다. 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그냥 말라갔어. 야. 우리가 그 어떤 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를테면. 네, 제가 한번 스매싱을 해서 받아보는 걸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전하잖아. 네. 그죠? 머리 좀 더 올리세요. 이걸 가능합니까? 네. 눈 안 감고. 눈 예, 안 감을 수 있으세요? 그럼 누가 한번 해볼래? 누구 제일 좋아? 눈 안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비스 속도만. 서비스 속도만. 이게 서비스예요? 이게 서비스? 쇼 서비스는 약한데. 이제 한번 가보세요. 자, 갑니다. 편하지 마세요. 어때요? 아니, 아 근데 맞은 거 같아요, 실제로. 아니, 만신창이가 됐어요? 한 번. 와. 야. 나는 눈을 안 감을 자신이 있다는 사람. 나는 눈을 안 감을 자신이 있다. 감독님, 근데 이거 진짜 눈 안 감는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없었어요? 오늘 보시게 돼. 아, 기대 된다. 이런 걸로 훈련을 잘 해내야 돼. 파이팅! 기본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눈빛. 진짜로? 네. 해다시 해봐. 아 진짜? 아 나 안 까먹는데? 그러면 진짜 스매시 한번 주세요. 스매시는 진짜로. 몸이. 와 진짜 아름답다. 진짜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게. 거기 이동수 감독님을 무조건 따르겠다. 시키는 대로 저희들이 땀을 흘리겠다. 맨세 절. 야 절세 저희들을 걷어주십시오. 감독님. 우리가 그 감독님 이미 그 관람을 하시고 우리가 자체 평가전 한번 해볼까요? 게임 처음 시작은 항상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서비스 건자도 오른쪽부터 시작하고 리시브자도 오른쪽에서 네. 시작하고 잠깐만 쪽으로 오세요. 제가요? 네. 아, 앞뒤로 서 있을 때는 공격 자세 이 정도 위치가 자주 좋은 간격 위치. 아, 이거는 서비스자가 넣었을 때 내 디파트너는 서비스자는 내 탑에 떨어지는 거를 커버해주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다음에 내 뒤로 나가는 것은 후에 있는 파트너가 뒤에 있는 것을 커버해주고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가만히 가운데 계세요. 네. 여기 계시면 아, 안 되지. 이쪽이 비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커버해주는 게 중요하고 아. 자, 제가 여기서 오른쪽에서 쳤어요. 올라갔죠? 그럼 어디로 빠져야 되냐면 이쪽으로 빠져야죠. 아. 그럼 옆으로 쓰시죠. 이렇게 쓰시죠. 네. 이렇게 쓰면 이제 수비 자세. 언더로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내 거, 여기 파트너 거. 오케이. 네, 적정하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마음대로. 감독님 그 공간을 다 잡아놔야 네, 되네. 네, 움직여 보세요. 네, 아무데나. 네. 또 움직여 보세요. 네, 움직여 보세요. 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움직여 주는 거. 네? 여기서. 반응 방향이 먼저 선취 서브권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이쪽이 먼저 서브권 우선할 수 있고. 네. 저렇게 하는구나. 화이팅! 화이팅! 오. 아. 오, 나름대로 되는데. 오, 좋은데,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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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계속 펀치가 됐기 때문에 한번 하시고. 리시브 누구죠? 빨리 갔다가 안 들어. 전가? 네. 너 이제. 그렇죠. 어, 네. 잠깐만. 잠깐만. 서비스와 서비스 리턴 자세 위치 서로 파악해 주시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 아, 미안하다. 그동안. 할 수 있어요. 2점이잖아요. 아, 나 지금.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제. 저렇게 할 줄. 이제. 자. 아. 진짜. 소바. 야, 다란아. 많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너무 서 있어. 그래요? 스텝이 없어. 잔 스텝이 없어. 왔어. 어. 왼쪽, 왼쪽. 와, 1점을 득점했기 때문에 왼쪽, 왼쪽에서. 아, 이쪽이요? 그렇죠. 리시브. 예. 힘든 것 같습니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야! 2대0이요? 아! 오! 메시! 메시! 와! 메시! 와! 와! 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5대 2로 게임 오버. 어! 야! 됐어! 자! 전박 서브권은 하기 싫으면 코트를 선정을 해도 돼요. 아, 좋은 그래요? 코트를. 아, 서브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브 먼저 하겠습니다. 자, 러볼. 후! 헤이! 뭐 가자! 후! 헤이! 뭐 가자! 헤이! 응? 헤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헤이! 오! 하나 주고! 오! 하나 주고! 그렇지! 데리! 데리! 네, 손목을 가볍게 쓰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아예 아예 일라, 아예 아예 일라. 잡아, 스매시. 됐어, 됐어. 스매시. 생각보다 너무 연주 몰랐어요. 스매시. 원팀 뭔가 2대 0. 좋아, 좋아. 종수 씨 왼발이 앞으로. 오른발 뒤, 오른발 뒤로, 오른발 뒤로. 괜찮은. 괜찮으셨어? 괜찮아 이거 뭐예요? 감독님이 하라는데 괜찮대. 아. 아웃. 와. 했어. 3대 0. 시도 주셔도 좋아. 3대 0. 위치 가운데 계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니, 가운데로, 가운데로. 형님 화이팅. 야! 됐다. 또 줬어, 이거. 어? 또 줬어, 이거. 어? 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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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갑니다. 갑니다. 나이스. 아, 근데 방금. 저희 형이 맞았어, 형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서로 강경 유치.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콧바람 넣고 갔어. 형이 다 받아줄게. 헤이! 헤이! 좋아. 좋아요, 아이. 좋아. 좋아. 빈 공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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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오케이. 간다. 왜? 정수리 좀. 아, 제가 좀. 아니, 아니. 위치를 잘, 빈 공간 잘. 아. 더 앞으로, 더 앞으로. You got it? 예. 네. 네. 형만 믿어. 네. 야. 됐어, 마이. 마이. 오, 좋아요. 마이. Come on! Yeah! Come on! Yeah! 와! 됐어, 됐어, 됐어. 아, 진짜 이거. 좀 아플 것 같아. 맞아. 맛있어? 4대3. 맛있어?
그 서브 넣고 나 빠르게 빠지게 바로 앞으로 돕나? 무조건 뒤로 가. 장면아. 네. 리시브 뒤로 갈 거야. 오케이. 다 들린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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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예! 아! 예! 와. 와. 저희는 중국팀이에요, 중국팀. 예.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네, 네, 실천해요. 아, 영광입니다, 제발. 아, 뜨거워, 저 봐요. 섭권. 네. 수근이 형한테 보내는 게. 쟤! 섭권. 뜨거워, 저 꽈대 있을래요, 뭐, 한 번. 쟤, 뭐. 네. 네. 교수님 서비스. 네. 자, 리시브. 어, 네. 러볼 플레이. 와, 무섭다. 뜨거 무조건 수근한테. 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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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좋아. 쳐. 나이스! 나이스! 강하게 치는 것보다 공간을 보세요, 빈 공간을. 오! 와! 오! 와! 오! 저 파이어로커 판, 저 파이어로커 판 되세요. 서브가 조금 높아질까 봐요. 이때 이 자리 자리 바꿔서 원래 넣으시는 대로. 굿샷. 파이팅! 예, 안녕. 파이팅! 서비스 좋아요. 지금 서비스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 맞아! 맞아! 하이튼! 하이튼! 좀 봐! 아, 공이 달라! 좀 봐! 예, 되는 거지. 그것도 기술자는 많이 약간 좀 없어. 3대2. 아, 2야? 와! 와! 좀 봐, 화를 봐! 예상, 예상, 예상. 이거 뭐? 서비스 좋아, 서비스. 서비스 좋아. 그 서비스만 좋아도 이렇게. 아니, 서비스가 네. 너무 잘해. 네, 4대 2. 어, 너무 좋아. 네, 맞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잘 있어!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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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2 승.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하장사 대결이다. 천하장사 대결. 이렇게 만나냐? 서브콘. 아니 그. 아니 어떻게? 파이팅! 자 공간을 보자. 됐습니다. 예. 러볼 플레이. 아, 앞으로. 어휴. 오, 좋아! 오, 좋아! 아, 좋아! 아, 1. 1. 여기 맞았어요. 아, 이거 뭘. 1대 0, 왼쪽에서. 왼쪽에서. 아, 네. 허동아. 좋다, 좋다. 클리어. 허동아. 자, 오르죠! 거동아! 거동아! 수근이 형한테 주자! 오, 수근이 형! 수근아! 거동아! 손목, 손목, 손목! 거동아! 손목, 손목, 손목! 수근아! 거동아! 수근아! 넣었다! 때리라! 아! 때리라! 아! 포인! 인! 아니 왜 그 비열하게 이쪽으로만 줘? 같이 줘요. 제가 받아야 되나 이제? 저 감독님 칠 때 호동아 한번 됩니까? 야, 나이스 파트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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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가지고. 죄송해요.
내 책볼이랑 이제 접근했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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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속으로 좋아. 오, 굿샷. 굿. 잡아. 오. 나이스. 굿. 잡아. 오. 나이스. 아, 파이팅 할게. 아까워요, 아까워. 오케이, 감다, 감다. 자기 파트너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시고. 마이. 오케이. 마이. 마이는 입고 계셔야죠. 감독님. 나이스 파트너. 마이 그냥 승훈아 세라 경기를 지연시키는 거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경기를 지연시키는 거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오. 오. 나이스 프리스타일 점박 나이스 프리스타일 점박 여기 이게 쇼스는 우리가 아직 안 돼. 슬리게 세게 무조건 무조건 세게. 어 재밌다.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1분간 휴식 있습니다. 합정 타임 하셔도 됩니다. 형 제가 계속 앞에 있는 게 좋으세요? 물죠. 와 이 팀이 경기가 차트를 저렇게 나오면 휴식을 취해야 되겠네. 그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 잠깐 10초 자리 깔았어. 여기서 있으시면 안 되겠지. 그런데서 그러시면 아니요 아무데나 펀치 앉으려고 그래요. 에? 파이팅! 파이팅! 긴장감이 장난 아닌데요? 예.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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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야! 오, 아, 서브 좋다. 펴라. 오케이, 됐어. 펴라. 그래서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가 있을 때는 가운데가 중요한 공략. 그러면 비켜줘야 돼. 오케이, 비켜줘야 돼. 서로 옮길 수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누가 생겼다. 오케이, 오케이. 지. 오. 됐어. 잘. 네, 교수님.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복식입니다. 교수님. 아, 잘 받았어요. 교수님 하는 거예요. 중간에 물 좀 먹고 와도 될 것 같아. 타임. 아, 배드민턴 이거 운동이 장난 아니네. 땀이 그냥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재밌다. 왜요? 어? 자, 하재! 자, 신고기 하지 말고, 여기 가라고! 그러니까, 자, 앞으로! 자리! 마이! 수라, 수라! 아, 수라, 그거 어딨나? 수라, 자. 실수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야, 뭐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예. 한 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 그 어느 정도 수준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팀마다 어떤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네, 우선 예, 저기 1등을 하신 저기 교수님하고 이순 씨는 왼손과 오른손잡이의 어떤 조화가 있기 때문에 왼손의 포핸드, 오른손의 포핸드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을 잘 해주시면 공격적인 성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공격적인 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등 하신 여기 또 후동 씨하고 강호동 존박은 네, 안전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기복이 없는 플레이 했기 때문에 좀 수비 위치를 앞뒤 전형보다는 양 옆에 수비 위치를 가져가줌으로써 드라이브의 게임을 많이 해주시면 숏 드라이브나 드라이브를 해줌으로써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런 드라이브 게임을 많이 해주시면 아마도 효과적인 전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창민 종수 네. 네, 이쪽은 전형적인 저기 종수 씨가 후위에서 공격을 담당하시고 전위에서 네트 앞에서 짧게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포메이션이 한다면 좀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변칙적인 스타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스타일대로 그냥 개성적으로 네. 아무래도 네. 뭐 키도 고만고만하고 뭐 그렇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자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시합 가능할까요 저희가? 시합은 할 수는 있지. 아니, 솔직히 시합은 할 수 있지. 11대 0으로 끝나서 그래서 그렇지. 이건 경기 승패로 갔을 때는 당연히 여기 예체능 하시는 분이 100% 지리려고 우상이 됩니다. 지리려고 우상이 됩니다. 네. 야. 스매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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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갈자? 아! 오! 저 제가 갈게요. 근데 이 배드민턴은 지금 배워가지고 얼마 정도면 동호회 여러분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까? 레벨 C등급 정도 하려면 적어도 1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1년 해야 돼. 네, 1년. 최하 1년. 최하 1년.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조금 내가 못 쳐도 상대를 좀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정확하게 톡 놓고 짧게 놓고 하면 초구에 잘 못 봤잖아. 한번 봐줘보세요. 서비스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짧은 서비스, 소 서비스가 있고 롱 서비스가 있어요. 요 안에 사과 안에. 그러면 짧은 서비스, 야, 요거, 요 서비스, 긴 서비스, 요거. 자, 잘 못 치시죠? 예. 초급부터 좀 정확하게 클리어도 못 치시고 하네. 벌써 처음부터 제압이 돼간다면 서비스하고 서비스 리턴이 시합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아,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저 현 국가대표 코치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처음 채를 잡았는데 그러면 그걸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비스는 아무리 뭐 10년 이상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초보자들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서비스가 이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아, 이 안으로요? 네. 어, 뭔가 참새 같아요. 어? 이 안으로. 우와. 아, 이 안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가 돼요. 이 안으로. 우와. 가자. 오. 여기. 네, 자세 좋아요. 자세 좋은데 코기 조금만 당겨보세요. 배꼽 쪽으로. 길게요. 됐습니다. 네. 백핸드 그립 잡고 가까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밀어보세요. 슬라이스 길이 깎으라고요? 네, 약간 밀면서. 밀면서. 쭉 밀어요. 그렇죠. 오. 오. 자, 지금 클린. 서비스가 이렇게만 들어가면 아무리 동호인분들도 잘 쳐도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파이팅! 네, 지금 잘 행보해 감독님? 네, 잘했습니다. 서비스가 늦골보다 위에서 넣으면 안 되고 아, 그러면 이렇게 넣어버리잖아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폴트라고. 네. 그리고 또 손목이 헤드보다 올라와서는 안 되고 이렇게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공격이죠. 안 되고 손목이 헤드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러면 이렇게 넣게 서비스? 오. 서비스? 오. 서비스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헤이스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룰이 늑골 부분 밑에서 그다음에 헤드는 손목보다 올라오지 않게 또 하나 다리 풋은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또 더블 모션. 아 이거 안 늦까 말까 늦까 말까 늦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대신 누는 방법은 기본이 이렇게 놓지만 이걸 범하지 않는다면서 개성을 살려줄게요. Let's go! 잠깐, 잠깐, 연습을 잘 되면 여기서 스피드만 가하면 농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 치는 순간에 손가락 악력만 탁탁 주면 농서비스. 그 상대한테 이게 쇼스로 간 건지 요거로 간 건지 안 들키게 되네요. 그게 동작이 똑같아야 되겠네요. 표정은 되는지를 알 것 같아요. 표정은 괜찮아요. 표정 아무렇게 해도. 네, 아, 표정 괜찮다. 됐습니다. 자. 생각한 게 그거예요? 생각하신 게 그거예요? 표정 괜찮다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 아, 그거는 안 돼. 이거는 이제 폴트 좋아. 이거 맞지? 할 수 있어! 아, 그거는 안 돼. 이거는 이제 폴트 좋아. 이거 맞지? 근데 이거는 괜찮아. 괜찮아. 자, 눈! 아이 진짜 아이 그건 아니다. 이거 괜찮잖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동물이 아 엉덩이 아, 우와 아웃이야. 금방 우리 표정 하나 개발하자. 금방 아 우리 마스크 하나 만드는 거. 아웃 아웃 이것도 아웃. 이것도 아웃이에요. 공격은 안 바란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아웃.
스매시. 여러분 정석적으로 하세요. 집중하고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말해. 순간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네, 저 운동선수 같으시다.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배 특허 이렇게 교수님 오늘 좀 스매싱에서 공중에서 이거 빡 꼰둥 있잖아. 아 스매싱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점프 뒤에서, 스매시 뒤로 나와야 돼. 점프하고. 미리 제대로 돼. 야 점프 스매싱. 그냥 스매싱이 아니죠. 점프. 점프. 스마시. 우리 그 올림픽에서 보다가. 그렇죠. 네. TV로만 TV로 보다가. 바로 앞에서 그거 살 수도 없어요 진짜 또. 와 근데 저게. 자 시작할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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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는 거죠. 아, 못 받. 속도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쪽에 콕 떨어지는데 0.1도 초. 예.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초. 감독님이 때리는 거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떨어져 있어. 스매싱을 때릴 건지 클리어를 칠 건지 드롭을 할 건지 상대가 몰라요. 지금. 몰라요. 아, 진짜 프로들끼리만 이게 할 수 있는 그건 것 같아요. 어 감독님. 아, 어 감독님. 또 왔어요, 완전히. 또 왔죠. 못 받으신 거예요? 세게 칠 것 같으면. 수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세를 낮추고 있어요. 예, 이렇게? 네. 이 자세? 그렇죠. 자. 라켓은 바깥으로 하지 말고 안쪽으로. 오케이. 안쪽으로. 자, 고! 자, 빨리 돌아라! 됐어! 어떻게 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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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띄워줘! 교수님, 라켓을 맞추면 되지. 중요한 거. 라켓을 맞추는 게 집중력, 집중력! 공을 끝까지 보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오! 300kg! 300kg! 아! 아! 긴장했어, 긴장했어. 감독님, 유독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추려고 했지, 금방. 그래, 진정을 싫어서. 나 잠도. 티났어, 티났어. 진짜. 300kg! 와! 와! 아, 딱 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그렇죠, 예. 미리 준비해서, 미리. 아, 보고 못해. 아, 딱 소리에 반응하면 돼요, 그냥 소리에. 한바닥 숨 작게. 우리 보이는데도 못 친다. 한바닥 숨 작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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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 아. 하나. 아, 이거. 아이고. 예찬우 감독님. 이게 그 스포츠 특성상 이제 동호인들과 어느 정도 살짝 흉내를 낼 정도면 1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몇 주 정도 훈련해 가지고 시합을 하는 겁니까? 어? 무슨 욕을 먹게 하려고 또? 아 말도 안 돼. 네. 그게 아니라 안 되지. 지금 이 실력을 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지금 경기한다는 거예요?
와, 나 네? 이것도 못하는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 100점 100패인데요. 그래도 해요? 어, 저기 저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중국이네. 저 나왔어. 이게 뭐야? 중독이네. 이게 많아요? 완전 힘을 다 치신데. 고수는 멀리서도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눈빛이라든지 어떤 동작 자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입니까? 네, 한 네 다섯 분은 A급 정도 될 것 같고요. 오, 예. 네. 거의 니콘 씨 실력 정도 되는 분이 거의 가반수 정도 될 것 같고요.